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 단어를 공부할 게이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죠? 오늘부터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영어 단어도 배우고 단어를 활용할 문장도 배워볼 건데요. 단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선생님만의 기법 알려줄 테니까 저와 함께 재밌게 공부해봐요.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떠나볼까요? Are you ready? Let's go! 웰컴 투 마이 클래스룸.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 테스트 해볼 거예요. 교실 안의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교실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죠.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무엇이 있나 하나하나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사용하시는 커다란 물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칠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맞아요. 의자에 앉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Right. 바로 가방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의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의자와 함께 책상이 꼭 필요해요. 그럼 책상을 얘기한 김에 책상 위에 어떤 걸 올려놓을까요? 어디 보자. 아하! 가장 먼저 여러분이 공부할 책을 올려놓죠. And what is it? Next to the book. 그리고 책이랑 같이 쓰는 공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책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That's right. 연필이에요. 그럼 연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죠? That's right. 바로 지우개예요. 자, 이렇게 교실에 있는 많은 사물들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But 걱정 말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럼 바로 오늘의 첫 수업 시작할까요? Let's start! 자, 방금 교실에서 보았던 많은 물건들이 있었죠? 벌써 기억이 안 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차근차근 공부해 볼게요. 여기 칠판에 낙서가 되어 있네요. 쉬는 시간에 칠판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럼 이 칠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Blackboard이라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Blackboard. 선생님이 분필로 글씨를 어디다가 쓰죠? Blackboard. 또 떠든 사람 이름 어디다가 적나요? Blackboard. Very good.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하기 위해 앉아있는 의자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chair이라고 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Chair. Chair. 여러분이 책상에서 공부할 때 어디에 앉는다고요? Chair. 여러분이 학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죠? 맞아요. 바로 책가방이죠. 이 책가방은 영어로 backpack이라고 해요. Backpack. Backpack. 여러분, 학교 갈 때 메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Backpack. 와, 책상이 정말 넓네요. 책을 읽을 때 선생님도 이렇게 넓은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상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at's right. Desk. Desk. 여러분, 공부할 때 어디서 책 읽죠? Desk.
책 읽다가 가끔 졸리면 엎드려 자는 곳은 desk. Very good.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네요.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동화책? 만화책? 아니면 소설책? 책은 영어로 book이라고 해요. Book. Book. One more time. Book. Good job. 그럼 우리가 마음껏 글도 쓰고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공책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notebook이라고 해요.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notebook notebook 공책은 영어로 notebook. Very good. 여러분, 필통 속에는 연필이 있나요? 에이, 요즘 샤프 쓰지 누가 연필 쓰냐고요? 그래도 다들 연필 한 자루씩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필통 속, 책상 서랍 속을 잘 뒤져보세요. 어때요? 있죠? 자, 이 연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pencil.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pencil. pencil. 연필은 pencil. 잘했어요. 와, 엄청 많은 지우개네요. 이거 다 선생님 거예요. 예쁘죠? 여러분 지우개는 어떤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지우개는 영어로 eraser이라고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Eraser. Eraser. 글씨 쓰다가 틀리면 어떤 걸로 지우나요? Eraser. 자, 이제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복습을 해야겠죠? 선생님과 다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외워볼까요? 자, 방금 배운 단어들 같이 복습해볼게요. 칠판, black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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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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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가방, back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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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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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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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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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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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eraser, eraser, eraser.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게요. 칠판, 의자, 책가방, 책상, 책, 공책, 연필, 지우개. You're excellent. 칠판, black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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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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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가방, back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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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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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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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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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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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eraser, eraser, eraser.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볼게요. 칠판, 의자,
책 가방, 책상, 책, 공책, 연필, 지우개. You're excellent. (웃음)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 잘 외우고 있죠? 이번에는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교실에 있는 물건들을 떠올렸죠. 이 중에 처음 보는 물건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 영어로는 What is it? 라고 말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It is a or it is on 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is it?' It's a blackboard.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칠판입니다. It is. 그것은 칠판입니다. The blackboard. 합쳐서 It is a blackboard. Repeat after me. It is a blackboard. It's a blackboard. What is it? It's a blackboard. What is it? It's a blackboard. 다음은 의자예요. 아까 의자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That's right. Chair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What is it? It's a chair. 그것은 의자입니다. Let's say it all together. What is it? It is a chair. What is it? It's a chair. What is it? It is a chair. What is it? It's a chair. 아까 우리 이렇게 등에 메는 가방을 백팩이라고 했었죠? Okay, what is it? 그것은 it is. 가방입니다. A backpack. 합쳐서 it's a backpack. One more time. What is it? It's a backpack. What is it? It's a backpack. What is it? It's a backpack. What is this? 이게 뭐죠, 여러분? 맞아요. 책상이죠. 책상은 영어로 desk. 그럼 이것은 책상입니다를 영어로 말하면 It is a desk. Shall we practice one more time? What is it? It's a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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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re's something on the desk. 그래요, 책이죠. 책은 영어로 뭐죠? Book. 그럼 어떻게 영어로 대답하면 될까요? It's a book. Repeat after me. It's a book. It's a book. What is it? 그건 책이에요. It's a book. It's a book. What is it? It's a book. What is it? It's a book. 어? 여기 책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네요. 아하, 이건 공책이에요. 공책을 영어로 notebook이었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로 What is it? 그건 공책이에요. It is a notebook. 선생님이 한국말로 물어볼 테니까 영어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그것은 공책입니다. It's a notebook.
What is it? It's a notebook. What is it? It's a notebook.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연필이죠. 그것은 연필입니다. 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It's a pencil. What is it? It's a pencil. Repeat after me. What is it? It's a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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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에 필기를 했는데 틀렸어요. What do we need? 그럼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We need an eraser. 지우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What is it? It's an e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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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열심히 배운 단어를 같이 응용해 볼까요? 먼저 연필을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에 있네요. What is it? It's a pencil.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What is it? That's right. It's a backpack. 가방이네요. 이건 뭐라고요? What is it? It's a backpack. 자, 다음. What is it? That's right. It's a chair. 자, 이제 의자를 찾아볼게요. 어디에 숨어있나? 오, 저기 있었군요. What is it? It's a chair. Very good. 자, 오늘 첫 시간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있는 사물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봤어요. 어때요? 단어가 너무나 쉽게 잘 외워졌죠?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들이랑 문장들을 여러 번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복습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Don't forget what we learned today and study har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